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탈모시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갈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개그맨 유재필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느낌이 나는 남자 유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촉촉해져서 돌아온 감성돌입니다. 워너스 세 분 모셨는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워너스. 안녕하세요, 워너스입니다. 그들이 왔다. 네, 가장 잘생긴 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누구죠? 아, 네, 안녕하세요. 워너스의 장미꽃 레이븐입니다. 야, 장미꽃. 네, 안녕하세요. 워너스의 목소리 이도입니다. 아, 진짜 이도 씨 목소리는 제가 처음에 딱 안녕하세요 누나 하는데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진짜 배운 줄 알았어요, 배우. 아, 동굴 점 진짜 최고입니다. 자, 땅콩 인사 부탁드려요. 아, 땅콩인가요? 별명까지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워너스의 땅콩 환웅입니다. 아, 땅콩 환웅. 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저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네. 뭐 사연이 있었나요, 두 분이? 아니, 사실 뭐 데뷔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좀 애정하고 네. 인연이 있어가지고 쇼케이스도 같이 하고 많은 인연들이 있었어요. 아, 이번에도 사실 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상황이 그렇죠. 이렇게 변해 코로나19 돼가지고. 때문에 네. 우리도 네. 그 쇼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아쉬웠고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저는 좀 봤어요. 워너스 분이랑 청담에 있는 샵이 같아가지고 우리 같은 샵 다니는 또 멤버입니다. 샵에서 뭐 비하인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비하인드라기보다는 정말 워너스 분들이 안쓰러웠던 게 항상 자고 있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매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엉덩이랑 약간 이 위에 상체랑 이 얼굴 못 보고 계속 누워서 김밥만 먹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사실 활동도 하면서 또 경연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바쁜 맞습니다. 친구들이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또 러브게임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고 예 기뻐요. 기뻐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세 분의 모습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은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워너스 박소연 예, 검색하시면 너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갑니다. 이제 시작해 클래스 워드 클래스 오우 유니버셜 클래스 클래스 워드 클래스 우린 이제 오버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오늘 알려드릴 아이돌은요 2019년 1월에 가요계에 데뷔하고 본인들만의 색이 뚜렷한 무대를 보여주면서 신인답지 않은 노련미가 돋보인 그룹입니다. 어스 3부작 시리즈 발키리 태양이 떨어진다 가자에 이어 청량 아련미를 보여주는 쉽게 쓰여진 노래로 컴백한 워너스. 오늘은 워너스의 맏형 레이븐, 동굴 저음 2도, 메인 댄서 환웅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함께합니다. 레이븐 2도 환웅 씨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One Us, 저는 뭐 알고 있지만 이거 의미를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One Us는 You Make의 Us와 하나란 뜻의 원이 합쳐진 팀 이름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우리라는 팀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One Us라서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런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One처럼 혹은 뭐 Six 혹은 뭐 Seven 뭐 Nine 이렇게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를 크로스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먼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때묻지 않은 목소리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정화되어 순수 결정체 칠공주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순수 순수. 칠공주. 팀 이름이 칠공주예요. 러브송
유행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컬러링으로 썼단 말이에요.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왜냐면 아기들 목소리니까. 맞아요. 예, 컬러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세 분은 혹시 컬러링에 지금 현재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 하고 싶은 컬러링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다, 컬러링. 저희 당연히 이번 저희 타이틀곡 예. 쉽게 쓰여진 노래지 않을까. 아~ 쉽게 쓰여진 노래. 어, 그리고 혹시 또 컬러링 그거 아닌 걸로 해놓으신 분 있어요? 저는 기본 이도 씨는 음악으로 안 해놓고 어, 네. 아 그냥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저는 약간 원래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예. 아, 기본 예. 자기만의 주관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계속해서 그냥 바꾸실 의향은 없는 거죠? 어 사실 제가 바꾸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아 그 휴대폰 들어가서 몇 번만 누르시면 아, 되는데 네. 아 근데 뭐 그래도 본인의 스타일이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동양적인 기존의 매력에 서정미 한 스푼 더 넣었습니다. 무대 천재 원어스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원어스! 감사합니다. 이 곡입니다. 쉽게 쓰여진 노래 무대 와. 천재 원어스의 무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레이븐 씨하고 이도 씨가 근데 노래 제목처럼 정말 쉽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고민 고민 끝에 많은 힘듦이 있었는지 어때요?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죠. 아, 아~ 아니, 본인 파트 쓴 것 중에서 본인 쓴 것 중에 어느 파트가 좀 꼬이고 힘들었습니까? 확실히 랩 파트가 제가 이 가사 말고 다른 가사만 10개가 넘게 이제 아~ 메모장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중에 이제 선택된 게 바로 이 쓰여지는 가사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레이븐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이도랑 같이 되게 이 곡에 더 퀄리티 높이기 위해서 한 돌고 돌고 돌아서 한 10번은 수정? 쓰지 않았나. 10번 수정? 네, 10번 수정을 쓰지 않았나. 아, 그렇군요. 레이븐 씨, 너를 위해 노래 Always 이거 한번 저 그거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한번 고파트만 부탁드립니다. 네. 야, 미치도록 보고 싶어 죽겠네. 너를 위해 노래해 Always. 아! 와! 와! Always. 어, 항상 이 파트가 저한테는 너무 킬링 파트인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굴점 이도 씨가 마지막에 너를 위해 노래 Always만 우리 카메라 보고 그 파트만 그냥 이도 씨의 동굴점으로 한 번만 Always 아니면 귀여운 버전도 괜찮습니다. 우리 환웅 씨 귀여운 버전 가능합니까? 귀엽게 환웅 씨 해주실 거고 아, 이도 씨 네. 이도 씨 부탁드려요. 즐겠습니다. 네네. 너를 위해 노래해. Always. 와 멋있어. 아 멋있어. 근데 이게 주의하는 게 약간 네. 트림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아, Always 하면서 아, 네, 근데 조심해야 사실, 돼요. 사실 무대에서 레이븐 씨 Always는 사실 거의 안 들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 투문들한테는 들리지만 보통 사람들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 곡 듣고 싶었고 하나 씨 귀여운 버전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트와 함께 마지막 네. 하트만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너를 위해 노래해 Always. 아, 청량 청량해. 감사합니다. 귀엽습니다. 이거 보고 싶어서 모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뉴질랜드 반지의 제왕 촬영장에서 촬영하셨다고. 오, 네 맞습니다. 아, 실제로 그 거기 가보니까 어땠는지. 되게 풍경도 되게 이쁘고 네. 근데 좀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올라가야 네. 되구나.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네. 좀 돌산이다 보니까 그 돌을 다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돌산에서 누가 꽃 들고 건희 씨였나? 돌산에서 찍고 막 그랬던데 아, 네. 개인샷을 절 겁니다. 아, 이도 씨였어요? 이도 네, 씨가 거기 막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 거기를 이제 계속 올라갔다가 네. 이제 꽃을 찾으러 내려오는 네네. 그런 장면을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근데 힘든 것보다 너무 풍경이 너무 이뻤어가지고 아, 네. 제가 뮤직비디오 이렇게 봤을 때는 바람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아, 실제로 맞아요. 어땠습니까? 바람이 그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또 바람이 되게 시원했어요. 아~ 해가 너무 세가지고 예. 날씨는 되게 더운데 바람은 또 불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땀을 많이 안 흘렸거든요. 다행히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오히려 네. 시원한 바람이었다. 네 맞아요. 가장 고생했다거나 비하인드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제일 여러 번 갔던 카트는 뭐 단체 샷인가요? 단체 군무도 네, 굉장히 열심히 촬영했었는데 네. 또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네. 군무 씨는 양떼 목장에서 사실 아, 찍었었거든요. 배설물, 오. 배설물. 네, 아~ 맞아요. 배설물이라면 그 양의 배설물인 에이, 건가요? 오~ 그런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막 아~ 냄새가 나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네. 이제 듣고 나니까 약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레이븐 형이 갑자기 안무를 저의 팔을 잡는 안무가 있었는데 네. 당시 갑자기 하고 나서 한동안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네네. 설마 제가 이때 설마 그 저희 안무가 이번에 보시면은 약간 바닥으로. 바닥에 이렇게 짱 눕는 안무들이 네. 많아요. 네. 근데 아~ 그 심지어 또 스태프분들이 다 많이 직접 치워주셨어요. 정리해주시고 네, 저희 춤추는데 되게 고생해주셨는데도 그 저희가 좀 더 동선을 멀리 가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만졌더라고요. 아이고, 처음에 제가 넘어지면서 윽 이러니까 멤버들이 어 뭐야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제 2절 이제 제 파트 끝나고 네. 위의 노래 Always 끝나고 나서 환웅이의 어깨를 딱 손을 대는 게 있는데 아~ 저는 뭔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아~ 하필 그때 정말 다행히도 이 헬리캠 위에 네. 그 캠으로 찍는 거라 입이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조용하게 환웅아 미안해. 아~ 그 한마디에 저희 전부가 왜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아~ 그러면 뭐 그 형체가 약간 묻은 건가요? 아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 아~ 다 굳어 있는 거예요. 레이븐 씨 손에는 약간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많이 묻었었는데 나 이거 냄새도 안 나고 아~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이번 저희 앨범이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아하. 아 되게 긍정적이네요. 그럼 긍정적으로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긍정적으로 풀어야죠. 네. 여러분 쉽게 쓰여진 노래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독특한 가사와 통통 튀는 멜로디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성 만점 이글5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외계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무대 보기만 해도 너무 멋져서 춤이 멋질 것 같아요. 프린스싱돌 AB6IX가 이름이 숫자에 들어가는 최근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에이비식스 브리즈 흐르고 있습니다. 에이비식스는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 또 프로듀싱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번에 이도씨 레이븐씨가 또 꼭꼭 숨어라 작사를 했잖아요. 작업을 와우. 함께 네. 했는데 이 곡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떻게 마음이 또 쉽게 잘 맞아서 잘 풀린 곡인지 어때요? 저는 굉장히 이 노래 듣고 주제도 되게 프레쉬하고 정말 재밌어가지고 정말 한 번이 나왔고 또 저희 프로듀서님들께서 한 번에 통과해 주셨어요. 혹시 이 노래인가요? 네, 이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야, 근데 한 번에 통과했을 때 그 어떤 쾌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네. 한 번은 프로 작곡가들도 어렵거든요. 정말 그게 좀 흔치 않은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인데 이번에 정말 저 재밌게 썼거든요. 네. 즐겁게 즐기면서 어떻게 써볼까 하다가 이걸 또 이제 프로듀서님한테 들려드리고 하니까 이제 어? 되게 괜찮다. 녹음해보자. 그런데 네. 또 그걸 또 녹음도 원테이크로 갔어요. 와 원테이크! 원테이크로 가고 또 진짜 쉽지 않은 일이네요. 네, 정말 이 반대로 저희 타이틀곡 쉽게 쓰여진 노래는 네. 10번을 같이 갔다면 이 곡은 정말 그 반대로 한 번에 원테이크로 갔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 정말 효자곡이네요. 레이브 씨한테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도 씨는 어땠습니까? 전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아, 그럼 네. 이번에 한 10번 이상 수정 작업 갑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네. 사실 제가 이번 이제 곡들을 되게 쉽고 단순하게 이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데 예. 저는 그게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저만 알 수 있게 풀다 보니까 아. 좀 이제 쉽게 그 누구도 알 수 있게 좀 예. 풀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어려웠었었는데 아. 이제
딱 가사를 다 쓰고 나고 이제 컨펌되고 보니까 네. 확실히 가사를 이렇게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쉽게. 네, 쉽게 쉽게. 그러니까 많이 또 과정에서 늘었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작업한 사람과 또 아닌 사람 이렇게 합해서 합해서 꼭꼭 숨어라라는 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원어스가 경영 프로그램 로드 투 킹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웅 씨의 네. 어깨에 진 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형들하고 좀 해볼만 합니까? 어때요? 아 이게 확실히 저희 원어스의 이름을 또 경연을 해보는 건 또 네. 처음이어가지고 그럼요. 사실 또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또 저희가 그동안 많이 많이 준비도 해오고 데뷔 전부터 열심히 노력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 믿고 또 달님들 응원도 예. 믿고 있기 때문에 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뭐 센 거도 뭐 워낙 잘하고 아우. 또 감성적인 거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된 팀이라서 아우. 사실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뭔가 느낌이 뭔가 와요. 아, 굉장히 준비가 잘 된 팀이고 예. 샵에 왜 쓰러져 있겠어요. 연습하느라고.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킹덤을 통해서 대중들이 원어스를 어떤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일단 저희 수식어가 이제 팬들이 불러주시는 게 무대 천재 원어스라고 불러주시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에 들죠. 너무 네. 마음에 든다. 네. 그만큼 저희가 무대 천재인 면모를 이제 킹덤 나가서 보여드리면서 더 많은 대중들이 알 수 있게끔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응원과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야, 이게 무대 천재 하니까 또 한웅 씨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지금 엄청 아닙니다. 어깨 춤을 출 거야. 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예상하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번에는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개그맨 5명이 모이면 무대도 뿌십니다. 원조 개가수 틴틴5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머리 추워 머리 흐르고 있습니다. 틴틴5는 뭐 정말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혹시 킹덤 외에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요리 관련 프로도 있고 뭐 랩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운동도 있고 저는 사실 이도영도 아이들 좋아하지만 네. 저도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예. 육아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보면 프로... 우리 이도씨가 유아교육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목소리로 뭐 애기한테 이렇게 하는 말 이게 너무너무 상상만 했는데 혹시 아기한테 우리 환웅이가 애기라고 생각하고 와 역대급 잘 나온다. 혹시 뭐 아기한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학교에서 배운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낮다 보니까 예. 애기 아가들한테는 이제 높게 말하면 좀 무서워 보인다고 아~ 좀 살짝 톤을 좀 높여서 네. 환웅아 우리 밥 먹었어요? 하면서 막 약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좋다 좋다 밥 먹었어요? 밥 잘 챙겨 먹어 뭐 이런 거 해주세요. 골고루 건강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안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하면서 약간 챙겨주고 그런 랩할 때하고 완전 다르네. 진짜. 네. 사실 랩하는 스타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 울 거 아니에요. 밥 먹었어요? 이러면 울죠, 울죠. 그래서 나중에 유아들, 아기들하고 함께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에 두 분의 모습을 사실 전공은 또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도 씨 도움을 받아서 그럼 도움 받아서 그리고 한우 씨는 너무 한우 씨 너무 잘할 거예요. 예. 혹시 레이븐 씨 나가고 싶은 팀 전체 뭐 예상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약간 스포츠는 잘하지 못하지만 예. 약간 그 술래잡기 같은 런닝맨 런닝맨 네, 런닝맨 너무 꼭 나오고 네. 싶었거든요. 런닝맨의 우리 레이븐 씨 네. 예, 제작진 여러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원호스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원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어스 레이븐 이도 한웅씨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끝난 후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예, 너튜브에 원어스 박소연 검색하시면 금주의 인기가 탑10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작사, 작곡, 연주, 보컬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성형 밴드죠. 밴드계 아이돌 데이식스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데이식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흐르고 있습니다. 데이식스는 믿듯 때 믿고 듣는 데이식스라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원어스도 아까 뭐 무대 천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네. 우리 투문들이 붙여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식어가 네, 네. 제가 그래서 앞서서 환웅 씨는 땅콩으로 네, 말씀을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아, 내 앞에 나는 이 애칭 이 수식어가 제일 좋다 하는 거 레이븐 씨 이도 씨 좀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목소리 아니면 동글점 운동과 관련된 약간 그런 네. 걸 붙였으면 좋겠는데 운동 관련된 거 뭐 있었어요? 아직은 뭐 많이 듣지 못했는데 헤라클레스 이도 네. 뭐 이런 그런 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통과 우리, 아 헤라클레스 이도로 앞으로 헤라클레스도. 여러분 좀 많이 좀 붙여주시고 우리 레이븐 씨는요? 듣고 싶은 수식어 저는 좀 살짝 좀 장수 뷰티 이런 것처럼 네, 좀 더 뷰티 쪽으로 해주시면 잘생겼기 때문에 또 우리 맞춰주시 장수 뷰티 아 우리 네. 그 저 환웅 씨가 굉장히 그거 부러워하던데 장수 뷰티 부러워요? 아, 제가 사실 또 우리 레이븐 형이 예. 비주얼이 좀 출중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제가 또 그 자리를 탐내고 있거든요. 네, 조심하세요 형. 장난입니다. 레이븐 씨는 엔딩 요정으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레이븐 씨 엔딩. 근데 제가 어저께 방송 보니까 이도 씨가 엔딩에 딱 걸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도 씨? 어떤 그때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네. 예. 제가 또 가만히 있으면 표정이 좀 되게 좀 시크해 보이죠. 시크하고 예.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라. 이번 노래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웃어야지 했는데 제가 그 두 번 찍었는데 첫 번째를 약간 예. 이런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덜 웃은 게 나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두 번째 거는 이제 확실히 웃기 예. 때문에 그래서 몇 번째 게 나갔어요? 두 번째 게 나갔어요? 리허설 다음에 그 두 번째 게 나왔습니다. 다행이네. 그 만족스러운 카트가 나갔군요. 그 전주에는 우리 환웅 씨가 엔딩에 네. 그 핑크색 예, 입고 환웅 씨는 좀 다르게 한 게 엔딩을 보통 카메라를 응시하잖아요. 환웅 씨 엔딩을 좀 다르게 했어요. 기억하죠? 와, 진짜 디테일하게 너무 알아주셨어. 시선을 다른 데로 싹 내리면서 난 그래서 너무 신선했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카메라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막 그건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 네네.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 아, 이게 뭔가 엔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응시하는 것보다 뭔가 곡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아. 또 곡 감성도 살짝 그런 무드여가지고 예. 이렇게 마무리를 아련하게 하면 아. 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센 곡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감성적인 곡이라서 굉장히 서정적인 눈빛으로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핑크색 자켓 같은 거 입었으니까 네, 많이 많이 검색해서 와. 봐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모르는 게 뭐예요 이쯤 되면 모니터링을 다 해주셨어요. 네. 이건 정말 난 모르는 게 없어요. 와~ 아, 집에 TV가 감사합니다. 몇 개입니까 선배님? 몇 개예요? 아, 하루 종일 봅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원조 고막 여친이죠. 성대로 양봉하는 꾸름색 에즈원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에즈원 데이바이데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네, 무대 위를 런웨이로 만들어버린 클래스 아홉 명의 국가이들 SF9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9 굿가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깨발랄함이란 먼지를 무대를 통해 제대로 보여줬죠. 반쪽 댄스의 주인공 투투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1과 2분의 1 흐르고 있고요. 반쪽 댄스가 유명합니다. 예, 반쪽 댄스. 원어스는 이번에 원래 활동해서 팬들하고 춤을 좀 같이 추고 싶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실 그 저희가 저번 활동 때도 포인트 안무를 음악방송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서 정말 따라해주셔서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게 만든 쉬운 춤이라는 저희 포인트 안무를 같이 이렇게 추고 싶었는데 이번에 아쉽게 됐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진짜 바로 따라해주시고 그렇죠. 많이 봤으니까. 와, 예, 진짜 많이 대단하신 봤으니까.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사실 그래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팬들하고 직접 만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함성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좀 기운이 빠질 것 같아서. 어때요? 네, 진짜 확실히 눈앞에 안 보이셔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SNS나 아니면 소통하실 때 계속해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너무 좋은 게 영상통화로 팬미팅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번에 좀 새롭게 등장한 어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어땠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팬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로 딱 이렇게 마주하니까 일단은 뭔가 부끄러우셔가지고 말도 못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달님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달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뭐 감사의 인사나 사랑한다고. 달님들 그리고 영상통화로도 봤으니까 정말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멤버들 다 같이 진짜 끝나고도 저희 되게 다 같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무 좋았다. 달님들 빨리 만나요. 사랑합니다. 이도 씨 달님 사랑해 윙크 부탁드려요. 할 수 있다. 달님 사랑해. 역시 헤라클레스 이도. 잘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서울 넘어 전 세계적으로 K-POP 대세를 이끌고 있는 영웅들 NCT 127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나 최근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127 영웅 흐르고 있습니다. 이 팀들도 정말 대단한 팀들이에요. 진짜 정말. 무대에서 진짜 퍼포먼스 끝이야. 영웅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마크 씨는 같은 멤버 정우의 위장 크기가 부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도 뭐 환웅의 이 점이 나는 부럽다. 뭐 환웅 씨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이도 씨 어떤 이도 씨 어떤 게 부럽다. 아까 뭐 장수 뷰티는 부럽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이도 씨한테 뭐 탐나는 거 있습니까? 전 방금 또 선배님께서 지어주신 헤라클레스 이게 또 사실 제가 또 끼와 키를 담당하고 있지만 있지만 사실 저한 정 반대의 그런 바디거든요. 사실 이렇게 약간 튼튼하고 이렇게 건장한 몸을 한번 좀 가져본 것도 그런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그 이도 씨가 이거 하나 걸치고 왔는데 이게 남자들이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 섹시미가 뿜뿜 느껴져서 함부로 못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입으면 이거 그냥 큰일 나. 이거 늘어나서 여기 허리까지 막 내려오고 막. 근데 이도 씨는 진짜 너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헤라클레스 이도가 부럽습니까? 장수 뷰티 레이 이거 재밌다. 재밌다. 두 개 중에 하나 정하세요. 하나, 둘, 셋. 헤라클레스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이블 씨가 탈락. 아, 장수 뷰티보다는 헤라클레스 이더가 부럽다. 뷰티는 이렇게 어떻게 노력하고 이렇게 이제 살도 빼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바디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미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환웅 씨? 아닙니다. 헤라클레스 이더로. 예 그러면 우리 이도 씨는 탐나는 거 뭐 있습니까? 멤버 두 사람 중에서 일단 환웅이 같은 경우는 지칠 줄 모르는 게 좀 에너지 그 에너지가 새벽 같은 경우 이제 안무를 짜거나 안무 연습하면은 혼자 항상 미름 남아가지고 춤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진짜 환웅 씨는 제가 걸그룹 커버 댄스 그 퀴즈 하는 거 봤거든요. 안무를 그 정도로 음악 틀어줘서 다 숙지하고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거의 모든 안무를 모든 그러니까 음악을 한 소절만 틀어주면은 뭐 마마무부터 뭐 남자 것까지 다 모든 걸그룹 거를 다 퀴즈 제가 보니까 아이돌계 박소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 근데 저는 춤을 환웅 씨처럼 못 추죠. 머리로는 알아도 근데 정말 선배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다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도 진짜 흔치 않고 진짜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방송하면서도 막 엔딩이나 이런 거까지 다 알아주셔가지고 다 하셔가지고 그럼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회사에 제가 입사할 수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뭐예요 선배님 어디 가세요? 제 옆에 있어야죠. 이 회사에 입사할 수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레이븐 씨는 탐나는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우선 저도 이도에 그 헤라클레스도에 그 힘이 그런 게 왜냐면 멤버들을 항상 퍼포먼스마다 받쳐주거든요. 예. 이게 굉장한 체력이기 때문에 그 네네. 체력 체력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열정과 체력을 서로서로 다 부러워하시네요. 아니 이쯤 되면 이도 씨 그 옷 안에 어떤 근육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긴 하는데 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못 봐요. 아직은 아직은 못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퍼포먼스에서 뭐 살짝의 노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볼 수가 없다는 거. 예.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멋이란 게 폭발했다. 2000년대 트렌디 힙합을 이끈 원타임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핫 뜨거 핫 수많은 아름다운 아가씨 그녀들에게 오늘도 반하지 몸매는 팔자 그 코는 가짜 상관없어 핫뜨거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2위 공개할게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일곱 남자죠. 모든 캐리하는 갓세븐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갓세븐 하드캐리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하드캐리 한다 하는 거 알려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음 동굴 목소리나 뭐 춤이나 이런 거 말고 뭐 숙소에서 내가 뭐 청소를 담당한다, 뭐 요리를 담당한다, 벌레를 잡는다. 하드 캐리 하는 거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우리 팀에서 이건 내가 1등이다. 저 같은 경우는 1등이다 보니 제가 뭐 이제 그 짐 같은 걸 옮기거나 아니면 옷장 보수 공사 같은 걸 역시 헤라클레스 이도. 아 옷장 보수 공사 할 일이 근데 별로 없잖아요. 많이 이게 그 저희가 한번 숙소를 살다가 그 뭐야 고정을 이렇게 옷걸이 벽걸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번 딱 무너진 적이 있어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서호영이 형들이 같이 하는데 이도 형이 진짜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한 번에 탁 들어가지고 고정하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진짜 동생들이 확실히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헤라클레스 팀 내 힘은 내가 담당한다. 힘은 하드캐리 하는 거죠. 이거 자타공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환웅 씨는 뭐 하드캐리 합니까? 저는 숙소에서 빨래를 하드캐리 하나요? 빨래 사실 제 것만 하기 때문에 하드캐리라기보다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드캐리보다는 숙소에서는 멤버들의 하드캐리를 받는 멤버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래도 동생은 좀 라인이니까 형들 동생들이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받는 동생 라인이라서 레이블 씨 하드캐리 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드캐리라기보다는 저랑 이제 또 같이 산 매니저님께서는 저랑 둘이서 뭐 멤버들이나 이제 야식 먹은 거 그런 것들 갖고 많이 이제 치워주죠. 많이 치워주고 그리고 약간 제가 메이크업을 이제 지울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정리를 하고 약간 뭐
집안일들을 좀 약간 지정이. 청소부장, 청소부장. 네, 그 수건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수건도 빨래도 하고. 아, 그럼 미화부장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 있네요. 미화부장. 네, 어쩌다 네, 보니 원래 네. 그게 제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 네. 어, 근데 지금은 내가 미화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 먼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오. 미안해! 방송사고까지 레전드였던 레전드 밴드 Y2K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헤어진 후에 흐르고 있습니다. 멤버 유이치 씨의 음이탈이 지금도 이제 너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예. 원우스도 혹시 실수하면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무대 실수? 사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네네. 우리 메인 보컬 서호영이 네. 데뷔 무대에서 네. 굉장히 실수 나머지 아주 귀엽게 라이브 인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 네. 데뷔 무대다 보니까 네. 굉장히 한 번도 음이탈이 난 적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네. 새벽에 불러도 괜찮은 파트인데 네. 귀엽게 이제 불빛이 밝게 하면서 이게 끝이가 팍 하면서 삑사리가 났던 기억인데 아, 라이브로 전해졌나요? 네, 그게 네. 아주 모두에게 공개돼서 네. 그때 이후로 아주 그냥 더욱더 열심히 라이브 연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 네, 진짜 네.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메인 보컬에 많아요, 부담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만약에 무대 실수를 하게 된다면 가장 티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멤버가 누굴 거라 생각하세요? 서로 네. 이게 보컬이나 댄스나 다 합해서 뽑아보신다면 만에 하나 실수가 났더라도 대처를 잘하는 멤버를 뽑기보다는 네. 대처를 못하는 멤버를 뽑는 거예요.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서호영. 이렇게 몰표받기 쉽지 않은데 서호씨가 아니 이유는요 하고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춤이나 네. 노래를 삑사리 나면 배송 리얼하다. 굉장히 귀여워요. 아하. 아, 그 사실 환웅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모를 정도로 커버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두 분도 능숙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도씨 레이븐씨도. 근데 우리 서호씨 아, 그래서 지금 경연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서호 씨를 실수가 혹시 있더라도 잘 커버해 주시길.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서호 씨 너무 순진해가지고 얼굴에 다 나타나. 맞아요. 예.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1위 공개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B형 멤버 한 명과 A형 멤버 네 명이 만나 하나의 그룹이 탄생! 장꿈이 넘치는 B&F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 원어스 쉽게 쓰여진 노래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금주의 인기가 탑10 마무리할 거예요. 아쉬워. 오늘 어땠습니까 이도씨? 아, 뭔가 되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사실. 아쉬워요. 건희씨한테 얘기 좀 듣고 왔죠. 이 프로그램 어떻다. 네. 얘기 들은 것보다 어떻습니까? 손현사미님이 잘 챙겨주신다고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놀다 와라 라고 말을 해줬었는데 진짜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소연 선배님이 30분 네. 일찍 왔어요. 진짜 너무 덕분에 맞습니다. 너무 힐링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까지 진짜 사실은 알긴 알았지만 네. 이렇게까지 정말 디테일하게까지 모니터링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너무나 죄송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앞으로 많이 알아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러는 걸 알았는데 네. 매번 녹음을 할 때마다 계속 놀라고 있어요. 네, 도대체 진짜. 이분의 끝은 어디인가. 도대체 TV가 몇 개고. 그렇네요. 원어스는 뭐 사실 애정이 또 많은 팀이라서 특별하고요. 우리 레이븐 씨, 네. 우리 팬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시고 또 계획도 짧게 알려주세요. 아, 네. 저희 오늘 러브 게임에서 정말 즐겁게 우리 DJ 선배님들 덕분에 정말 재밌게 잘 놀다 갔고요. 아, 우리 투문들 정말 빨리 만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내서 빨리 만나고 함께 또 무대에 소통해요.
그리고 또 저희 원어스 앞으로도 쉽게 쓰여진 노래뿐 아니라 또 경연 프로그램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한웅씨 우리 투문들한테 투문 건강 지키세요. 아. 귀엽게 하트랑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투문 요즘 실제로 못 본다고 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만나뵐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